오늘 보여드릴 거는 프라이팬이에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돼서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프라이팬,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프라이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이번에도 시뮬라 W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품의 브랜드는 얼클레드라는 브랜드예요. 기존의 프라이팬은 이름이 뭐시죠? 켈팔론이라는 브랜드의 프라이팬. 이게 이제 8인치하고 10인치. 사용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넌스틱 프라이팬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넌스틱 프라이팬인데 넌스틱이 안 되는 거죠. 큰 거 작은 거 두 개 다 아마 제가 골고루 열심히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씩 늘어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용하면서 큰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븐에도 넣어서 요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뜯어볼게요. HA1 난스틱 8인치, 10인치 프라이팬이고요. 이거는 아마 얼클라드에서 나오는 그 제품군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클래스가 이제 점점 뭐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얘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두개 세트에 원래 정가가 120달러,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50% 할인을 해서 60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죠. 만 원, 2만 원짜리 프라이팬도 있으니까. 그 이렇게 코팅이 된 난스틱 프라이팬은 별로 없고, 이 얼클레드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나 아니면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또 스테인리스로 코팅이 된뭐 그런 식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코팅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벗겨지는데, 스테인리스는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있는데, 일단은 다른 브랜드의 코팅 프라이팬을 한번더 써보고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갈아타던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워낙 좋았고, 또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팅 프라이팬은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윗 단계부터는 전부 다 메이드 인 USA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이 8인치하고 10인치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좀더 모양이 요렇게, 약간 대접처럼 끝에가 요렇게 안으로 말렸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넓게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바닥원이 얘가 좀더 넓은 것 같아요. 얘는 경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고, 얘는 좀더 오목하게 안으로 더쏙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쉐입이고, 바닥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이게 더좀 안정적이네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느낌인데, 얘는 보면은 바닥까지 다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여기는 바닥이 코팅이 따로 안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지는데, 그쵸? 이렇게 넓어져서 손으로 쥘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요만큼만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그냥 쭉 손잡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좀더 길어졌다고 할까요? 이제 엄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안에가 푹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하는 고정세 같은 경우도 얘는 두 개라서 이렇게 안을 보면 두 개예요. 그리고 좀 작아요. 보시면, 네, 두 개이면서 작죠? 근데 얘는 고정하는 고정세가 세 개라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세 개예요. 그리고 좀 커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요 부분에 이제 기름때가 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개수가 적으면서 사이즈가 더 적은 게 저는 마음에 더 들어요. 그쵸? 네. 훨씬 크고 넓어요. 얘는 조금 더 작고. 얘는 굉장히 진한 검정인데 제색 같은 그런 코팅이어서 확실히 이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인데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아마 더욱더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새 후라이팬으로 열심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새로운 후라이팬을 이렇게 코팅 후라이팬을 사는 경우에는 끓인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서 좀 두고 씻어내면 이제 코팅을 하고 난 잔여물들이 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한번 세척을 해주고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끓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